코로나19 시대 격리된 사각지대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어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에 내려지는 동일 집단 격리, 코호트 격리의 위험성과 법적 허점 등을 전해드렸는데요. 코호트 격리된 시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됩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외부에 있는 우리는 격리된 그 내부의 상황이 어떤지 짐작하기 쉽지 않죠. 또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격리 중인 시설도 있습니다. 그들이 타의로 때로는 자발적으로 외부와의 단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번엔 그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조주연 기자입니다. 마지막 확진자가 나온 뒤 2주가 지나야 코호트 격리는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후 반복되는 검사에서 한 명이라도 양성 판정을 받으면 기간은 그때부터 다시 2주. 경기도 광주의 이 재활병원도 9차례에 걸친 전수검사 끝에 27일 만에 격리가 풀렸습니다. 격리 공간 내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현재의 공간과 인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거리를 두고선 잠도 자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공간이 없거든요. 직원이 잠잘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돼 있고. 충분한 공간과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6명 있었는데 한 명이 열이 나니까 한 방에다 그한 명을 놓고 11명을 나머지 그 작은 방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냥 한 사회복지사가 그냥 이분 가서 밥 드리고 이분 끝나면 다시 그 11명 있는 방에 가서 밥을 드리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미 여러 입소자가 한 방에 거주하도록 설계된 시설에 사회복지사, 요양사 등 종사자까지 함께 격리되면서 공간이 더 좁아졌고 24시간 간병부터 청소까지도 맡는 종사자들은 지쳐갑니다. 지난 3월 일부 지자체는 이처럼 힘든 격리를 지역 내 수백 개에 달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의 예방적 코호트 격리라는 명칭으로 권고 또는 강제했습니다. 지금도 상당수의 시설은 8개월이 넘도록 입소자 외출을 금지하고 가족 등의 면회를 제한하는 예방 차원의 격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침상 그렇게 있고 구상권 청구라는 것들이 명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설주의 입장에서는 계속 예방적 코호트를 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격리된 내부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일상이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든 2단계든 3단계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 장애인분들의 외출이 금지, 보호자 면회 금지, 외부인 출입 금지,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보고 철저. 10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도요, 매일 동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설 앞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들어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단절된 작은 사회의 목소리는 외부로 나오지 못하고 격리된 시설 안에서 머뭅니다. 우리 마스크 잘 껴요. 우리 잘 지켜요. 왜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직원들이나 종사자들이 들었을 때 그걸 설득할 수 있는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 사회에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TBS 조주연입니다.